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방위원 국회의원 강대식입니다. 빛나신 호국의 별이 되어서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을 환히 비추고 계시는 고 백선엽 장군님의 영전에 상가 명복을 빕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이 행사에 백남희 여사님 네 분과 또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귀하신 내외 기빈들과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김간진 이사장님 그리고 박완수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척간두에 대한민국을 구하시고 국군의 재건과 발전을 이끄셨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하시며 일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고 백선엽 장군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장군님을 비롯한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씌워졌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군님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강한 힘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제 곁을 떠나신 지 벌써 4년은 위대한 후보의 영혼 고 백선엽 장군님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